오지환이 모습을 대응하는 거 있어. 어, 진짜로? 보기 시작해, 이제? 오! 그러네. 어, 역시, 저희가 다 깍둥하고, 각성부터 하네. 아침 새벽에 남겨, 아무도 안 보세요. 빨리 움직이길래 드러내나 했더니 듣고 있네. 어, 주원이 오셨네. 좋은 아침입니다. 고모이. 와요고자이마스. 와요고자이마스. 이제 우리는 이틀째 일정을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벌써 호텔 조식을 든든히 먹었고, 갑니다. 후디스프들이 가자. 네. 후지산의 그 웅장함은 국내에도 큰 산들이 많긴 하지만 좀 비교가 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좀 우리는 이렇게 산 많은 이렇게 산이 여러 개 있다가 높은 봉이 있는 거잖아. 네. 여기는 진짜 후지산만 이렇게 뾰족 딱 있어갖고 백두산보다 대략 1000m 정도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항상 검색을 해봐야 됩니다. 네. 제원을 외우지 못해요. 우리 자동차 좋아하지만 모든 차량의 제원을 외우지 못합니다. 산의 높이를 외울 수 없습니다. 지금 오사카에서 어저께 도착을 해서 지금 동쪽으로 우리의 팀캠프 사이타마로 이동하는 중에 스즈카 서킷의 난입을 난입한 난입을 했었고 그리고 어저께 저녁에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인 고텐바에 도착을 해서 하루 묵었습니다. 고텐바는 후지산 남동쪽에 위치한 도시고요. 그러니까 이 후지산 핫스팟이라고 칭해지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후지산의 기운을 받아 온천도 많고 관광지, 후지산 놀러 오는 사람들의 초입에 있는 관광지. 고속도로에서 우리 숙소가 내려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고 또 지나가는 길이긴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후지 스피드웨이 가서 아바타 사진 하나 찍는다. 네. 저번에 다이스 갖고 복귀할 때 잠깐 들렸었는데 굿즈를 좀 사고 싶었거든요. 스티커나 이런 것들 옛날에 샀었는데 여행용 스트케이스에 붙이고 이래갖고 네. 하나도 없는데 저번에 작년 11월인가? 왔을 때 포뮬러디 보러 왔을 때 하나도 못 샀어. 다 팔리고 오는 거였어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네. 그때 뭐 그냥 정신이 없었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주 오던 곳들이니까 네. 잘 안 사게 됐었고 다음에 와서 사면 되지 않나 이런 느낌? 네.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곳이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게 좀 힘들다 보니 와 왜 그때 오지 못했을까라는
칼과 도피. 모든 걸 내려놓고 다른 거에 집중할 수 있었던 곳이지. 아, 이제부터 또 걱정이네. 생기지 않게 부디 부디 평안하게 네. 넘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별일 없겠지? 별일 없을 겁니다. 벌써 별 일이 많다던데. 별로 별 일이 다 있네. 티아도 아니지만 GTS 됐습니다. GTX. GTX. 저 플러그를 꽂아둔 예비용. 어, 왜냐면 캠을 했다고 그랬는데 잘 젖고 막 이러니까 거기다가 보관하려고 딱 그렇게 만들어 꽂아놓고 바로 플러그 바뀌었어. 아이도 좋은 것 같아. 절대 안 잊어버리고. 아이도 너무 좋은데? 네. 가까이 와. 자주 가까이. 이런 것들도 괜찮고요. 세븐이나 이런 것들도 엔진에 스페이스 남으면 거기다 그렇게 만들어 볼게. 그럼 꼬박꼬박 그다음에 세븐 싹 빼갖고 싹 바뀌면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막 공부통 생기고 막 이런 거 아니야? 프렌치 보거나 귀엽다. 14인치 갖고 싶다. 가? 네. 내가 감성이 좋네. します。は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一回解説ちゃうよ。はい。いろいろ잘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인사했습니다。아니네어떻게사장님이랑한잔먹고마맛있었어어떻게네너무맛있게먹었습니다특이한음식도먹었잖아네개구리튀김개구리튀김맛있지네먹어보고싶었었는데이제처음먹어보는개구리튀김네
나중에 영민이 형이 패스한 게 나중에 영민이 형이 패스한 게 있잖아요. 뭐가 될까요? 나와 있는 차인데 같은 바듯이 뭐 두리샤, 드리프트차 이거는 용도요. 여기 쓰리로. 역시 캔디 색상은 다 색깔 빠지는. 유독 더 넓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게 옛날에 펑글로 드리프트 그 규정 때문에 네. 잘랐어, 줄였어. 아, 거기 얼마 이하라고 돼 있었어. 네. 이게 아. 원래 그냥 양산형이고, 네. 이거는 폭을 줄인 거야. 이게 맞는 것 같아. 여기도 이노스 코스모가 여기도 다 사다 이제 뽑았었으니까 다 RX형의 이시 한 마시면 되지. 네. 모시러 이대준 선수님을 모시러 이동 중이에요.
여기서 공항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리고요. 한 100km 정도. 그러니까 디스팩에서 인천공항 정도 걸리고. 네, 그러죠. 모시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게, 아, 이제 오늘, 야반때 연료 이제 그 스노코의 렌싱필을 바꾸고, 파워체크랑 뭐 오일 교환 등등 이제 내일 달리 준비를 할 건데, 하필이면 내일. 일정에 내일만 비 소식이 예보돼 있어요. 다행히 예보상에는 우리가 이제 점심시간 때 점심시간 이후로 주행이거든요. 오전에 좀 내리고 흐린 걸로 돼 있긴 해요. 오전에 내리고 드라이가 되고 흐리면 차라리 오천은 좀 나오는 그런 조건일 건데, 오전에 비가 많이 내려서 노면이 안 마르거나 이러면 뭐 초는 기대해 볼 수 없다. 그래도 이제 일단은 차 세팅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내일 타보고 다음 달 24일 날 있는 이제 연습 주행에서 세팅 변경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들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아반떼로 인제도 많이 타보진 않았지만 치크바는 당연히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 치크바에 어떤 세팅이 맞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치크바를 달리고 있는 여러 전륜 차량들의 세팅들을 많이 봤는데 사실 에어로나 무게나 출력 따라서 세팅이 되게 극단적이에요. 얼라이먼트 같은 경우도 엄청 극단적으로 다 틀리고 이래서, 그래서 내일은 좀 뉴트럴하게 타보고 이 차량의 세팅의 방향을 정하는 그런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일 유튜브 드라이버랑 차 타보면서 피드백 한번 받아봐야겠죠? 반갑습니다. 밥 먹고 샵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원래 오늘
차에도 이대로 네. 그냥 탄다. 이대로? 어, 제로제로로. 다 보고, 네. 어느 정도 벌릴지를 감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어, 알다시피 노면도 틀리고, 알값 틀려서,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이 안 맞는데, 우리가 들었을 기회가 한두 번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무리해서, 뭐, 얼라이 세팅을 극단적으로 해서 타는 것보다, 뉴트럴로 느껴보고, 진짜 뒤가 안 도는지, 뭐, 프론트가 얼마나 언더나는지, 기후 세팅 값을 결정을 한다. 그거 판단했습니다. 사장님도, 네. 어, 히라코 드라이버도, 나도. 어떠십니까? 두 번째 운 소감이. 두 번째. 두 번째인데. 1.5번째인가? 뭐 일단 떨리진 않네요. 시합 아니잖아, 지금. 그렇죠. 어. 근데 차를 또 은근히 오랜만에 타요. 아, 그러네. 네. 소름 돋는 거 알려줘? 차에 문제가 생겼어. 왜? 뭔지 몰라. 오다가 생겼어. 소름 돋게. 뭔데? 오다가 차가 죽어. 죽어. 주행하다가 전환 전체 탁 죽었다가 짠 하고 살아나. 어? 근데 배터리야. 그래서 배터리 단자인지 확인을 할 건데 네. 배터리 단자면 엔진이 다 죽어야 되잖아. 네. 아, 그리고 벨트정지가 있는데 마이너스 떨어진다 한들 안 죽어. 네. 순간적으로 사삭 사삭 진짜 개소름 돋을 정도로 악령이 지나간 어, 거죠. 어, 진짜 어, 귀신이 붙었나 싶을 정도로 사삭. 근데 악셀 죽거나 이러진 않았어. 두 번이 느꼈거든요. 지금 오면서 핸들 여기 오면서 여기 오면서만 핸들은 어때요? 핸들도 뭐 문제 없었어. 몰라. 뭐 근데 막 코너링 중 아니었으니까. 근데 아무 증상 없었고 일단 순식간이야. 뭐 띵 띵이 아니라 샤샥. 아 이거 이거 비슷한 증상 앵커에 있었던 것 같은데.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처음 느끼는 증상이 처음 보는 증상이었고. 당황할까봐. 야, 요, 오디오랑 요런 것만 듣는 느낌? 그지? 그게 많이 나요. 에어컨이나 요 실내만 딱. 네. 그것도 살아나는 느낌이었어. 너무 놀라지 말라고. 차 타다 증세 나오면. 그러나 보다 하고 그냥. 그런가 보더라고. 왜냐면,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아, 전원이 나갔나 보다. 오랜데 AS 갈 거야. 뭐 할 거야, 여기서. 다시 40시간 가야 되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이오닉 5엔 리셋하는 느낌이었는데. 어 이거 이거 어, 어 뭐라고 해야 되지? 뭐지? MVN? 아니 아무튼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리셋 엔포테인먼트 리셋 버튼 누른 것처럼 싹 썼다가 싹 어. 또 M모드는 자동으로 다시 들어가지고 어 그 M모드가 리셋될 정도로 길게 끊어지지 않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이게 어떤 연료입니까? 진짜. 아, 뭐라고? 어떤 연료입니까? 저도 모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연료예요? 그냥 물어보잖아. 이게 어떤 생각도 그런 거 잘 못해서. 이게 어떤 연료입니까? 아니야, 씹은 거야. 가을 아니야, 여기. 한여름이야. 땀이 뻘뻘하네. 지금 설마 그냥 땀을 줄줄 흘리고 있네. 별거 하지도 않네. 지금 스노코 레이싱 피해를 그 깡통에다가 젤리캔에다가 옮겨 담고 있습니다. 리터에 8,800원인가 6,600원인가 아무튼 비싼 연료인데 한국이 지금 고금리 품질이 너무 좋아져서 일본의 하이오쿠보다 옥탄가 높은 거를 작년에 야리스 가져왔을 때 확인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넉넉하게 스노코 ACP를 준비했습니다. 아니잖아, 말이 안 되잖아. 올라왔나 봐, 진짜. 밀려가지고. 아니, 저번에 CRS 쥐 파먹었단 말이야. 처음에 악셀 컨트롤 내가 좀 몸이 덜 풀렸었나 봐. 잘 못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막 티스푼으로 숭덕숭덕숭덕 파였었거든? 나 한 타임 더 타고 나니까 좋았어. 올라왔어. 살이 다른 게 아니야. 살이 올라왔어. 살 쪘어. 살 쪘어. 진짜 그 누구도 믿지 못했거든? 근데 여러분이 봤잖아. 아, 그러니까 말이 안 돼. 근데 하지만 말이 돼. 진짜 일어났거든.